모양을 만들면 제품이 돼요. 그러면 이걸 제 이름은 데스크 3종 세트예요. 그러면 어떤 디자인이 나오냐면, 제가 거꾸로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디자인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딱만 보시, 이것만 딱 보면 뭔지 모르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거부터는, 이거는 제가 이제 여자다 보니까 화장품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화장을 고치는데 그냥 책상에 널려놓기에는 너무 번잡하고, 그리고 뭐 화장품 가방을 올려놓기엔 좀 그래서, 그러면은 화장품을 한 곳에 모이, 그러니까 딱 한 눈에 딱 보일 수 있게 모아놓자라는 생각으로 이거를 만들게 되었고요. 어떤 화장품은 이렇게 보면 이제, 근데 이게 공간을 좀 넓이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넣는 게 더 핫다 그러면 이 뒤에를 찍찍이, 그러니까 제 소재는 정말 저렴해요. 종이가 찍찍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더 넓혔다가 좁혔다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만약 물건이 더 많으면 이거를 넓히고 더 좁으면 이 사이즈에 맞게 조절이 가능해서, 이게 화장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화장품 거치대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거치대를 볼게요. 이렇게 담을 수가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럼 사무실에서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용품이 또 뭐 있을까 할 때, 필통보다는, 그러니까 이것도 연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모품 뭐라고 해야 되나? 필기구 거치대로 이제 활용을 하려고. 근데 이게 종이다 보니까 커팅이 들어가면요, 옆에가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건 보완을 해야 되는 점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로 커팅을 해보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도 커팅해보고, 이렇게도 여러 가지로 해보다가,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심플한 디자인인 것 같아서 이걸로 지금 선택을 일단 했는데, 이게 이쪽으로는 더 넓어진 이유는 펜마다 크기와 그게 틀리잖아요, 모양이.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넓고 두꺼운 거를 이제 꽂을 수가 있고, 근데 이렇게 순차적으로 내가 이제 꽂고 그때그때 써야 되는 거를 이렇게 꽂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봤고요. 그리고 여기 뒤가 공간이 있으니까 이런 데는 이제 이렇게 지우개나, 그리고 이제 여기는 포스트잇 같은 거를 활용하려고 빈 공간에 놔뒀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메모해서 빨간 붙여야 되는 거는 그럼 한눈에 들어오면서 이제 보고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의 작품의 하이라이트는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휴대폰 거치대예요. 짜자자자자. 이거는 이렇게 휴대폰을 이렇게 거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로, 가로 다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게 약간 종이에 힘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게 고정식이 아니어서 조금 탈부착이 해서 조금 힘이 없는데, 이렇게 같이 잡으면 이거 자체에 힘이 있어가지고 들었다 놨다 해도 어디에다가 아무데다, 그러니까 이것만 걸칠 수 있는 데면 데스크가 아니고 어디에다 올려놔도 다 가능한 그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데스크 3종 세트로 해서 한번 제작해 보았습니다. 아니죠, 짱입니다. 존중하네요.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소품이세요. 저희가 원래 주제가 소품이었는데 유일하게 소품을 하신 분인데. 이 종이에다 또 네. 이 벨크로도 일단 끼지기까지 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특징은요,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휴대로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찍찍이를 탈부착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그러니까 요즘은 커피숍 같은 데도 휴대폰이나 이런 거를 오랜 시간, 장시간에 많이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이게 고정식이라면 이게 공간이 있으니까 들고 다니기가 힘드니까 이거를 탈부착을 해서 휴대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내가 필통도 갖고 가고 싶어, 집에. 그러면은 다시 넣어가지고 이렇게 갖고 가고, 화장품도 어차피 집에 갖고 가. 그러면 이 공간 없애버려. 그러면 그냥 탈부착을 해서 없애서 이거를 나중에는 가방이나 집을 만들어서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부피, 그러니까 하나도 넣을 수 있고, 세 개 다르면 이걸 만든 쌓일 때 집을 만들어서 그냥 넣고 가방에다 넣고 다닐 수, 휴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원래 취지는 그거예요. 휴대가 목적이어서, 휴대가 어디든 들고 다니면서 내가 그 책상에 세팅하고 싶을 때 세팅했다가 내가 갖고 가고 싶을 때 다시 접어서 갖고 가는 게 그게 주 목적인데, 지금은 이제 오늘 하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고정으로 해야 될 것인지, 진짜 휴대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게 종이이기 때문에 누구나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순서나 그런 것만 알면.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패키지로 상품으로 너희가 이제 여기를 만들고 나서 꾸미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거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나무도 한번 여쭤봤는데, 나무도
재질 따라서는, 그러니까 이게 펴지면 그냥 이 종이거든요, 이거. 이렇게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드시면 네. 이게, 근데, 이게 엄청 남았대요. 버려지는 그러니까 이게 버려질 건데, 이게 너무 아까운 거야. 이게 아줌마 근성인 거예요. 버리기 너무 아까워서, 야, 이거를 모르겠으니까 처음에는 아이 딱지를 쓰려고 했어요. 아이 딱지 속에다가. 그걸로 제가 갖고 있던 건데, 우연한 계기로 이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게 돼서 이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되게 심플하고 그냥 무지지만 그 무지가 주는 또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느낌으로만 살려도 괜찮고,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됐을 때는, 이럴 때는 요런 데다가 로고 같은 것만 살짝 새기면 심플한데, 로고만 딱 보이게 하면 어떻게 보면 또 그 회사의 뭐 제품을 알릴 수 있는, 로고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사은품 같은 걸로도 가능하지 않을까란 생각은 들었습니다. 근데 재질은 지금 제가 종이기 때문에 지금 종이로 했는데요. 이거는 종이가 아니고도 다양한 재질로도 가능은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비용이나 그런 게 이제 다 올라가게 되니까 거기는 이제 제 2차적인 문제인 것 같고, 일단은 제가 종이를 갖고 왔어서 이걸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단 데스크 3종 세트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니셜이 없어요, 이니셜. 네. 그럴까요? 말씀해 주세요. 종이에 가서, 네. 이제 물론 비용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재활용을 해서는 장점은 있는데, 네. 스피커 담거나 뭐 그런 컵으로 뭘 엎질러서 찢어진다는 거, 맞아요. 그런 걸 보완할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생각은 제가 처음에는 어떤 생각도 있냐면, 그 자석 있잖아요. 냉장고에 붙이는 자석. 그게 약간 이렇게 틀어, 이렇게 꺾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석으로는 검정 느낌이니까 안 되고, 거기에다가 부직포의 디자인이나 프린트를 해서 그거를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속은 자석이니까 얇잖아요, 그게.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해서 접어주면 자기끼리 붙으니까 심플하고 휴대할 수도 있고, 그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이게 종이다 보니까 그 뭐죠? 그 시트지 같은 거를 이제 프린트를 해서 시트지를 위아래 붙이고, 시트지가 이제 구겨지면 이제 그 홈이 뜨니까 약간 그런 틈 같은 데를 이렇게 접을 수 있게끔 만들면 그 종이에 대한 재질의 지금 보완성은 될 수가 있어요. 내구성에 대한 부분은 좀만 보완하면.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렴한, 그러니까 재질을 자꾸 다른 걸로 할수록 비용 같은 거나 그런 거는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이 재질을 살린다 그러면 제일 저렴하게는 이걸로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다 시트지를 붙여서, 그러니까 물기나 이제 그런 습기에도 조금 강하게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완벽하게 넣으셔서 저렴하게 뭐 드릴 말씀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의견을 좀 한번 지어볼까요? 내가 이거를 만약에 사면은 휴대용으로 쓰겠다, 아니면 휴대용보다 이게 딱 고정이 잘 되어 있어서 더 튼튼하게 쓰겠다. 그게 좀 고민이신 것 같아요. 휴대용으로 할 때 저는 딱 고정된 제품으로 만들지. 그러니까 굳이 그 중에 휴대를 한다면, 네. 핸드폰 거치대 뿐이고, 네. 네. 화장품은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줄도 없고. 아, 화장품은 가지고 다니는 네. 줄도 없고. 맞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주 제품은 이거고요. 이것만으로 하기에는 애매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만 해도 되는데, 뭔가 시리즈 제품을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면 데스크에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저는 이제 여자다 보니까 여자 관점에서 어떤 게 제일 활용적일까, 이거를 활용해서 쓰기에는 뭘까 했을 때가 나온 게, 얘가 사이드 아이템들이고요. 주 아이템은 이거예요. 네. 셋이 같이 쓰면 더 멋있긴 한데.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통일감이 있고 심플하니까, 그러니까 얘만 했을 때는 휴대폰 거치대구나 했는데, 저희가 그래도 공예 디자인을 배웠잖아요. 통일감 있고 디자인 느낌을 하면 심플하지만 뭔가 통일성이 있는 게 괜찮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면 내 관점에서 그럼 3종 세트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게 이겁니다. 저는 디자인 말고, 네. 그냥 이렇게 쓰는 거는 그냥 이렇게도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 공항에서 이 생태공원을 축제할 때 네. 부스를 하나 하셔가지고 이 재활용을 그렇게 해서 애들을 오면 체험하는 학습으로 만든 그게 더 체험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도 체험 그것도 생각.
그러니까 이거를 이걸 뭐 어느 분이 그냥 하는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오래 쓴다는 것보다는 잠깐 쓰는 중이다 보니까 일회용 느낌이 더 강해요. 이거 선생님도 얘기하신 게 핵심은 버려질 상품, 버려질 쓰레기인데 그거를 버리지 않고 이거를 재활용을 할 뿐만 아니라 제품을 생산했다는 자체, 그러니까 없어질 거를 새로운 생명을 넣어줬다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다 해가지고 이거를 다 활용해서 하고, 여기를 커팅을 준 거는 아까처럼 이 높낮이가 약간 화장품이 틀리기 때문에 안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를 같은 느낌으로 가면 여기가 다 지금 세모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커팅도 여기를 그냥 V자 형으로 같이 커팅을 해봤습니다. 누가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네 적어서 네. 양면테이프. 아, 네네. 이게 찍찍이고 찍찍이 이 여기가 양면테이프처럼 이렇게 딱 붙여게 되는 거여서, 그래서 저도 이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왜냐면 찍찍이도 이게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또 적정량이. 네, 그것도 있지만 또 이 찍찍이 때문에 공간이 뜨는 게 있거든요. 딱 달라붙는 느낌이 없이. 그래서 저도 여기를 좀 이게 보완점 중에 만약에 정말, 왜냐면 지금은 내가 이제 제품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찍찍이로 해도 가능하지만 정말 이거를 만약 상품으로 내고 누가 돈을 주고 산다면 또 제가 보여드리는 거하고 또 보완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저도 보완돼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아이들용으로는 괜찮아요, 찍찍이가. 근데 만약에 어른들이 쓰는 상품이다 했을 때 찍찍이보다는 약간 그러니까 느낌이 다른 거를 보완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는 생각은 좀 들긴 해요. 자꾸 이렇게 허다한 종이이기 때문에 이게 종이까지 같이 뜯. 근데 이게 제가 어저께 이거를 막 여러 가지로 해서 막 만들어봤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찍찍이를 다른 데 이제 대량으로 있는 걸 한번 분별했는데 이 찍찍이 테이프가 그래도 좋아서 그런지 탈 부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붙였다가 떼도, 그리고 이 종이가 재질이 좋아서 그런지 약간만 뜨고 다시 이제 원상복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도 그러면 만들기용으로 만약에 냈을 때 만약에 탈 부착했는데 다 찢어지고 하면 되게 아무리 비용을 적게 줬다고 해도 짜증나잖아요. 근데 오, 이 정도면은 내가 그냥 만졌다가 뺐다가 만졌다가 뺐다가 만약에 내가 길이 조절을 내가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응용할 수 있는 그게 돼서 그건 좀 나쁘지 않을 거. 근데 이거는 재질과 저 이제 찍찍이 용도가 어떤 거에 따라서 약간 틀리겠죠. 만약 거기에 제품이 더 떨어지는 제품이면 그 활용도는 안 될 것 같고, 제가 구입한 거는 그나마 찍찍이가 조금 좀 좋은 걸로. 네, 테이프가 좋더라고요. 네. 막 만들어 보려고 막 썼어요. 종이 때문에 잘못하면 종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찍찍이가 안 떨어지고 테이프 부분에서 또 찢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기에는 찍찍이를 제가 막 붙인 것 같은데요. 이게 되게 방향이나 그런 걸 되게 생각하고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접었을 때, 그리고 넣었을 때 찍찍이가 안 보여야 되고, 그리고 뭔가 찍찍이를 적게 쓰지만 딱 했을 때 찍찍이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각도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앞에다 붙여보고 뒤에다 붙여보고 막 그렇게 여러 번 시범은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 머리에서는 아, 이 정도 각도와 이 정도가 찍찍이가 제일 적당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탈부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았고요. 보완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좀 많이 활용하시겠네요. 그리고 아이들도 남자들은 이 가방이나 뭐 이런 걸 잘 안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또 부피가 또 저기 하니까. 그러니까 휴대용이 아니면 그냥 고정식으로 해도 돼요. 고정식으로 그냥 호치키. 그러니까 이게 딱 활용도가 이렇게 만약 고정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또 생각이 안 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접어서 여기를 불필요하면 자르고 이거를 약간 이렇게 선을 둬서 꺾으면 딱 이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딱 휴대폰을 딱 하면 여기가 힘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렇게 들고 다녀도 고정식으로 하신다면은 그 잘라내는 게 아니라 그 앞에 한번 접어서 맞아요. 이렇게 접어야 돼요. 살짝 올려주는 게 좀 그러니까, 튼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거예요. 똑같은 디자인인데 이렇게 가고
이거는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래야 신상이가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꺾은 나머지 불필요한 데는 커팅을 하면 돼요. 없애버리면 되고, 이거를 고정식으로 한다면 호치키스를 찍어야 되는데 그거 찍고 너무 없어 보여서 네, 제가 그거 생각하거든요. 근데 가속을 하면 이 얘를 올려놓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핸드폰으로 또 저기 자석이 그러면 안 써? 그래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자석은 안 썼으면 좋겠는 생각이. 그래서 요 부분도 이게 좀 절교하면은 네. 지금 뭐 이렇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여기를 한번 더 접어서 여기를 약간 세워지는 식으로. 근데 여기는 고정을 시켜야 돼요. 네. 여기는. 그렇죠. 여기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 부분에서 이렇게 꺾어서 근데, 이 부분에 접어서 위로 접어서. 했던 게 아까처럼 찍찍이를 여기로 붙여버리면 이 공간이 떠요. 그렇게 그래서 그 위에 저도 싫어서 그냥. 이게 이제 숙제인데. 부착을 한 거거든요. 부착을 했는데. 아니면은 아예 테이프를 붙여도 돼요. 그냥 양면 테이프로. 왜냐면 고정을 하실 거니까 뗐다 붙였다 안 하면 양면 테이프로 하면 그냥 종이기 때문에 그냥 붙거든요. 그럼 그것도 어떻게 보면 패키지 상품으로 양면 테이프 같이 넣어주고 접어서 만드세요 하면은. 그게 상품 출시. 그게 멘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료는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이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휴대로 할 수도 있고 그냥 그런 벨크로랑 양면 네. 테이프를 같이 넣으세요.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설계도 이렇게 같이 넣어서 여성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같은 걸 좋아하잖아요. 예쁜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플리트 같은 걸 이렇게 씌워가지고 여기를 단추를 하고 이렇게 줄을 해서 딱 하면 딱 이거 자체가 휴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플리트로 해도 여기 안에 그러니까 빳빳하게 고정을 하고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디자인도 사귀고 휴대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서로 할 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좀 정비가 해보고 이거 의견을 네. 말씀하셨으니까 뭐 가방실에서 안에서 이렇게 딱 잡아주는 그냥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다음 주에 또 넘어가도 되겠네요. 만약에 수면이 쫓기시면 그렇죠. 네. 그렇죠. 다음 결석 하신 분 어차피 또 저녁에도 오게 되면 아 끊기가 네 제가 또 10분씩 해서 좀 오늘 다 웬만하면 발표를 이렇게 하는 쪽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더 하실 말씀 있으면 좀 무리하게 끊는 건 아닌가 또 싶어서 제 할 얘기는 다 했어요. 써주세요. 그래서 지금 방향성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만들어주나요? 부스를 이렇게 씌우는 것이죠. 이렇게 갖다 주면 그러니까 재활용이니까 네. 그 의미로서 맞아요. 학생들한테는 무조건 버려지는 게 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너희들이 아이디어를 내면 제품을 생명을 넣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회사에서 계속 계속 나와요? 폐지니? 아 계속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제품에 하자가 나온 그러니까 불필요한 그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질이 좋아서 아 이거 버리기엔 너무 아깝다 그래서 아, 들고 있다가 우연한 길이야. 한정품이네 한정품. 한정품. 마늘은 할 수 없네. 체험학습 좋은. 근데 만약에 이거를 한다 하면은 이거를 할 수는 있죠. 왜냐면 틀은 거기에 제품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거를만 해주세요 하면은 할 수는 있겠죠. 아 이제 한정품이 끝나면 이제 또 화장품이 또 나오면 또 그걸로 또 아니면 지금은 이 틀이 나와 있는 형태로만 하기 때문에 여기서만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새로운 그거를 할 때는 이제 어떤 거를 만들어 보고 내가 이제 다양하게 해서 그 크기를 맞춰서 이제 해주세요. 그쵸. 될 수도 있겠죠. 거기는 나중에 문제요. 그때는 제작은 행복하겠는데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가 저가로 할 수 있는 근데 이제 버려지는 제품을 그게 포인트죠. 네. 그리고 그게 제일 포인트고 그리고 적은 비용에 정말 쓸모 있는 그죠. 물건을 만들 수 있다는 가성비가 네. 그리고 간소화하고 휴대용이 가능하다는 게 일단은 제 포인트인데 그렇습니다. 그거랑 다음에 오실 때 꼭 도장을 좀 가져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하려고 하십니까? 다시 만들려고 아. 예. 띄웠는데 저 의견을 다 안 주세요. 아니, 너 쓰세요. 제가 쓰시고 계셔서. 지난번에 이렇게 만든 건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밑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이게 현관에 키홀더, 키나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걸으려고 만든 건데 현관 그 문하고 너무 딱 맞을 것 같고 또 높이도 이렇게 키가 큰 사람들은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를 재보니까 그 문 왁구가 8cm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8cm 정도 줄이고 여기 그 저희 현관이 뭐라 그러죠? 그거? 두꺼비 집 같은 그 네. 그게 이게 있어서 보기가 싫어서 이거는 제가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이걸 붙일 거고요. 그리고 밑에 이거보다는 선생님이 요 모양이 좋을 듯하다 하셔가지고 이걸 다시 만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붙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5식구라 가족들이 일단 맞으러 가고요.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근데 만들어 보니까 또 다섯 개가 좀 많을 듯도 하고 그래서 한 두 개나 세 개만 할까 생각 중입니다. 네, 의견 주십시오. 나무? 네, 나무예요. 나무. 이제 고린? 고리는 이제 쇠로 할 거고 이것도 나무로 할 건데 이거는 그냥 나무 색깔로 할지 아니면 선인장 색깔로 할지 그것도 고민인데 같은 색깔보다는 다 선인장 쓰게 되면 다른 색깔로 하나는 연한 연두색 연두색 하나는 초록색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합니다. 이게 원래 이게 탈 부착할 수 있도록 많이 고정이에요, 고정? 네, 고정이고요. 아, 고정이에요. 두꺼비 집이 이렇게 이렇게 라운드가 저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2.5cm 되더라고요. 제일 많이 튀어나온 부분. 그래서 2.5cm를 들여서 안쪽에 구멍을 내가지고 이거를 예 끼워서 넣을. 저는 처음에 같고. 이게 탈 부착이라고 생각돼서 그래서 제 딱 생각은 이거를 사계절용으로 디자인하고 만들어보면 봄, 여름, 가을, 겠다 그래서 느낌이 똑같은 네, 제품이지만 네, 그때 따라서 느낌이 틀리잖아요. 네. 그걸 한번 생각해봤고요. 이 옆에가 그냥 있으면 떨어지잖아요, 뭐가. 여기를 약간 이 옆에를 선을 좀 만들어서 옆에 뭐가 딱 밀렸는데도 떨어지면 위험하잖아요. 머리가 들려가지고. 그래서 여기를 옆에 조금 뭘 세우는 거를 좀 해서 뭔가를 밀려도 이쪽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해야지 안정성도 조금 보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위에는 뭘 놓을 생각이 안 했고 일단 이게 필요해서 이게 만든 거네요. 근데 그것도 생각을 해보고 보는 것도 좋고 또 이것저것 뭐 걸을 거 있으면 네. 여기다 대볼까요? 그럼 저기다 키홀더로 네, 아니 제가 맨날 네. 나올 때마다 가방에다가 넣기도 하고 그냥 넣기도 하고 하니까 나올 때마다 찍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바로 걸어놓고 살짝 나오니까 약해 나오는 그거는 길이 늦으면 줄이신다 그러죠? 네, 8cm 정도 되거든요. 아, 저렇게 하면 이제 뚜껑 열려요? 뚜껑이 뚜껑 열린 보통 그거는 빼야죠. 그거는 그 밑에다가 두꺼비 그 뚜껑이 열리는 그 밑쪽에다가 이거를 해서 그럼 어차피 우리 요거는 탈부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야 이게 이렇게 키를 건다는 거죠? 네, 이렇게 키를 건다는 거. 조금 더 튼튼하게 하면 우산도 걸고 그럼 다섯 개를 해도 될까요? 저거보다 약간 길 거거든요. 45cm 정도로 할 거거든요.
저는 저 고른 글을 크기를 좀 짧은 것도 있고 좀 긴 것도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더 이렇게 우산 같은 거 정식 3단 네. 이런 걸 짧잖아요. 밑에 공간이 어차피 남으니까 아이들 신발 뚜껑이 같은 거 다 이렇게 같은 크기로 하지 말고 맞아요. 그 저게 네, 저거리가 제가 머리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하지 않은 게 좋은 거 같아요. 네. 지금도 그게... 보면 일정하지 않게 네, 네. 그래서 그 느낌이 좋은 거 같아요. 그거 혼만 따면 그냥 그걸 잘 챙기면 돼요. 그 생각은 없는데 그렇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가는 거는 이왕 그런 저기 여차 또 자기 할 때 한번 자기를 열어야 되니까 네. 활기차게 해야 돼. 아, 또 열 때는 또 네. 이걸 빼야 돼. 없어요. 이거를 아예 다 빼고 생각이었는데 아, 요것만 활기차게 되면 예, 고개 이렇게 열리기 요 위로 이렇게 열리게. 그러면 어차피 이게 자기니까 네. 이 자기를 뒤로 근데 이만한 크기가 이게 아니 요게 벽지기잖아요 여기가 네, 네. 벽지기면 이거를 차라리 앞으로 해가지고 네. 그래서 좀 이 시선적으로 그 이 뒤에 있으면 이 높으니까 생각적으로 이렇게 보이고 요거밖에 안 보이거든요. 네. 그럼 이거 차라리 앞으로 해가지고 뒤에 이걸 안 뛰더라도 이걸 그냥 얼마든지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하는 거 같아요. 그러면 그게 이게 평상시에 열릴 거 아니에요? 걸리지 않게 어차피 그 저기 그래. 뚜껑이 좀 조금만 열고 책단지만 내리고 네네. 그거 저기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저기에서 살부착을 하면은 네. 상관이 없어요. 아, 근데 네.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네.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위에 대 저기만 보이니까 차라리 앞쪽을 해가지고 이게 죄송합니다. 이 앞쪽으로 해서 전체가 다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은 좀 시각적으로 만약 앞쪽으로 빼신다면 이거를 좀 다시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디자인, 예, 지금 이 느낌도 되게 좋거든요. 좋은데 여러 가지로. 꼭 여기서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좀 다른 디자인도 하고 앞쪽으로 하면 굳이 이렇게 크지 않아도 네, 조금만 더 무난하게 이렇게 그렇게 저기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품의 느낌은 만약에 이게 앞으로 오면 이 뒤에 부분은 저도 뭔가 올려놓을 수도 있고 뭐 저기 할 수도 있죠. 작은 자리를 완전히 여기다 놓는 게 조금만 더 앞으로 이것만 더 조금만 빼고 이쪽에서 차라리 사진이 좀 볼 수 있는 그런 것만 사용도 할 수 있는 이렇게 봤을 때 시각적으로 또 이렇게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위에 선반을 쓸 것인지 아니면 네, 키워다가 지금 안 쓰신다 그랬으니까 네, 네. 그 저기 뒤에 그 저기를 가리는 용도로 하신다 그랬으니까는 차라리 앞쪽으로 해서 좀 시각적으로 디자인 이렇게 겹쳐져 다 보일 수 있게 공허한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무대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거 자체가 근데 제 생각에는 얘가 뭐 실린장이나 나무 모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뒤쪽에 하고 가운데 뭐 예쁜 화병이나 고글 올려놓은 모습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저번에 이게 딱 고정식으로 돼 있으면 조금 저거리가 조금 힘들 수도 있겠네요. 이게 고민인 게 그 뭐죠? 이게 여기가 1.5cm 정도 되고 여기도 좀 좁아질 거잖아요. 홈에 들어가야 되면 그 1.5cm가 이거를 지탱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이게 좀 길어서 고정을 시키는 게 더 안정적이고 이렇게 뭐 올리다가 이게 빠져버릴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그 위에다가 나무를 하나 더 해가지고 홈만큼만 더 파가지고 조금 깊이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좀 홈을 팠잖아요. 하나를 더 해가지고 조그맣게 그 주변으로만 해가지고 그거만 딱 고정시켜주면은 그 두 배 이상 더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예예예예 예. 예. 그러면 굳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올리지 않더라도 아니면은 조금 얘를 살리려고 하면은 이제 이게 작업하는 그런 거나 이게 더 많아지잖아요. 그냥
이 선반 자체로 해서 그냥 위에다가 얘가 없이도 그냥 진짜 화분이나 뭐 소모품을 그냥 얘를 굳이 한다는 그 좀 개념을 만약에 없애버리면 그냥 요거 자체로 이제 그냥 선반처럼 이제 꾸미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 두꺼비집이 저기에 있었던 저희 살던 데가 주방 냉장고 옆쪽이라 화분이 아니라 액자를 이렇게 와서 가려졌었는데 그게 가려지는 용도로 제가 이걸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길어지다 보니까 한 세 개쯤 만들까? 뭐 이 생각도 해보고 그러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 가려지는 용도 때문에 제가 이걸 만든 거거든요. 이게 왜 선인장인 거예요? 선인장 좀 하시고. 안 쪽은 뭔가 걸수 있고 위에는 이거는 이제 장설용으로 이렇게 가려지는 가려지는데 이제 선반 개념으로 또 이제 그 저희까지. 근데 이 느낌은 되게 좋아요. 디자인 자체 이 느낌은 되게 좋아요. 그 만드신 모형들은 꼭 버리지 마시고 잘 보관해 주셔서 마지막 날에 같이 좀 전시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이런 게 그죠. 실제 작품 옆에 있으면 더 뭔가 풍성해 보이니까. 그 있으시지 않아요? 모은 걸? 저요? 네. 아닌가? 제 거요? 네. 여기 이쪽. 아, 거긴. 네, 잠깐. 크다. 오늘은 저기 처음에 100만 원이거든요? 아주 큰 거. 큰 거 이상의 도마. 저요, 직접. 썰고 그 앞에다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같이 먹을 수 있게. 왜냐면 제가 움직이고 하다 보면 정말 이런 것 같고 물 안 줬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같이 이렇게 하면서 하면 반응도 보고 이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비용량도 너무 많이 드네요. 그리고 활용 가치도 이렇게 딱 보고 좀 워낙 크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선생님이 생각해 주시는 게 그거를 크게 작게 해서 시리즈 정도로 하면 어떻게 되어가지고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손잡이 이렇게 풀려나온 이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도마에서 이제 바뀐 거예요. 슬레이킹 도마로 그 정도가 이제 아닌 걸로 그러다 보면 그냥 이것도 이 크기별로도 디자인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이런저런 모양을 넣은 게 없다면 차라리 이제 사각형이 낫겠다는 거를 하고 3개 근데 지금 제가 이걸로 하는데 하다 보니까 집에 가서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도 크기 정말 그죠. 실질적으로 만들어 본 게 이렇게 틀리다는데 진짜 했다 보니까 크기가 좀 스텝에 올려보고 3개를 다 놓기에는 크고 꼭 다 놓을 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하나만 놓기에는 빈약할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크기를 지금 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냥 놓을 때 이게 두께감이 있어서 약간 무게감이 있다 보면 이렇게 놓다 보면은 플레이팅 한 상태에서 놓다 보면 쏠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에 이렇게 놓을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손잡이 개념이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손잡이가 들어가야 될지 그것도 해서 하나 더 빠지시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셀체 하나 더 해. 이게 컨셉이 그거잖아요. 위에 올렸을 때 이렇게 올렸을 때 이렇게 한 거 이렇게 해가 포개서 보관도 양쪽으로 이렇게 어떻게 한다고? 보관할 때
보관할 때가 딱 간단하다. 그래서 썰어가지고 논이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냥. 한 개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예. 네. 그럼 이게 실제 사이즈시니까. 그러려고. 예, 예. 근데 이게 좀 큰 것 같아서. 이게 지금 60이거든요. 60. 예. 50. 그러니까 50으로 줄이면 딱 좋기는 하는데, 얘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좀 작은. 그게 지금. 아니면 제가 봤을 땐 그냥 제 느낌인데 얘가 평범해서 네. 커서 더 뭔가 색다른 것 같긴 하고 그렇죠. 네. 평범한데 그래서? 되게 커가지고 그리고 무게 때문에 또 이제 움직일 때 또 좀 불편해서 그런 게 뭐 세 개 너무 커버리면 움직일 때 불편하더라고요. 선생님 이거 큰 게 더 재질은 어떤 걸로 하실지 돈마루 쓰면 여러 두께가 제가 생각에는 돈마루 하게 되면 이 사이즈별로 나무 재질을 틀리게 했으면 그러면 나무 색깔도 틀리고 이게 육류에 좋은 돈마루도 있고 뭐 야채를 쓸 때 좋은 돈마루도 있고 돈마루 있으니까 그거를 나무 재질을 틀리게 하면 그거 자체가 디자인의 느낌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세팅을 했을 때도 뭔가 돈마인데 뭔가 틀린 칼라나 그게 뭐가 틀리든가 거기서 오는 느낌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거 이렇게 여기는 뭐 이렇게 조금 둥그러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네. 어느 정도 둥그러운 게 어디 끝에요? 예. 이건 뭐 그거는 그냥 사포로 해서 그냥 옮겨도 돼요. 그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모양이 좀 있으면 되게 예쁘죠. 그 알을 줘가지고 네? 알을 줘가지고 이렇게 좀 평평한 정도? 여기 각을 말하는 거죠? 지금 너무 날카롭지 않아요? 위에는 이렇게 두 개 딱 나눈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온 아니면 뭐 태극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양쪽으로 떨어지게끔 그런 모양은 어떠세요? 같이 붙이면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총 이렇게 시리즈로 해보시 저것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렇죠. 해서 두 개로 이제 나눠지게끔 모양이 이렇게 도마 장식이나 제가 봤을 때 도마 활용도에서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파인 데는 한쪽은 넓고 한쪽은 좁아지고 이 자리가 있으니까 아니, 같이 붙여놓고 살짝만 이렇게 붙여도 괜찮잖아요. 살짝만 모양이 나오고 근데 제가 전에 도마 만드는 뭐 UBS 이런 직업 체험 그런 걸 봤는데 도마도 그 만드는 과정이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각하시는 거하고 막상 이거를 만들려고 고개를 맡겼을 때는 느낌이 확 바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그리고 어떤 느낌으로 가면 그냥 도마라는 게 나무라는 재질의 자연스러움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막 옆에를 막 모양을 하는 거 나무 자체의 그 재질감으로 그냥 그 크기를 별로 약간 그냥 했으면 그냥 자연스러운 느낌에서의 그 느낌을 살리면 어떻게 보면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있어요. 근데 막상 가서 제작을 하실 때 보면 약간 느낌이 많이 바뀌잖아요. 원료가 좀 되긴 하는데 그 칼질을 하는 데는 대부분 그냥 다 도마 용도니까 뭐 페이급 디자인보다도 그러니까 저희야 사는 것은 기성 제품이잖아요. 그냥 나와 있는 제품이고 여기는 그래도 이렇게 필요한 걸로 소장으로 하는 거니까 그 느낌은 그러니까 아웃라인만 잡으시고 이건 어떻게 보면 현재 그분하고 상담을 해서 그 디자인을 만드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을 드는데요. 만약에 도마 쓰면은 한쪽은 손잡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손잡이 쪽을 좀 뭔가 도안을 하고 이 도마 이 칼질을 하는 데는 어차피 판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는 특별히 뭐 저기 없을 것 같은데 칼질 정도는 거의 안 쓸 것 같아요. 네? 칼질 역세로나? 아,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러면 틀려도 어떤 정도 쓰는 도마라도 어떤 정도 쓰는 거예요? 거의 그런 생각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세팅을 할 때 음식을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게 아니에요. 그 온도가 전혀 틀리지. 그러면 안쪽을 약간 라운드로 이렇게 약간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디 제가 그 저는 그 뭐죠? 냄비 받침을 나무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나무가 상나무 책상 만들 때 좀 서비스 좀 해주세요 해서 했는데 그거를 그 뭐지 벽에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그거 나름대로 또 멋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무 색깔이 어느 거냐에 따라서 어머니들 아니 저는 이 큰 거는 이런 큰 거는 그렇게 정말 그 화장대나 콘솔 같은데 그 위쪽이나 아래쪽에 이렇게 놔도 되게 멋스러워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은 도마에 완전 도마로 쓰신다고 안 하면 그 우리 나무 인두 같은 걸로 디자인을 하잖아요. 인두와 채워들 때, 그러니까 아예 음식을 이제 약간 보면서 디자인 밑에,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그림이나 뭐가 이렇게 깔려 있으면 그거 자체도 장식의 효과도 있지만 내가 음식을 냈을 때 또 이제 보여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거기까지 접목을 하셔도 그 양 두 가지의 효과를 자체 인두 글씨를 넣어도 심플하게 밑에 그 나무 자체에다가 거기서 나는 글씨 사진.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멀리 갔나요? 아니, 이런 얘기. 그런 용도 쓰려면 신경도 오해를 또 받는다고 다 해야죠. 인생이 이만하고 나오는 그런 나무 오해도 있어요. 제가 하는 게. 뭐 인터넷 같은 데 뭐 알아보시면 굉장히 많이 팔더라고요. 나무 그 도마 그러니까 그 나무 자체로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또 발라서 코팅도 해줘야 진짜지. 왜냐면 또 때로 또 닦아야 되잖아요. 음식을 놔둔 자기니까 그걸 닦고 신경을 해야 되는 거니까 닦아야 돼요. 그러면 정리를 해서 이제 한번 써주시고 머리가 좋으셔. 머리가 좋으셔. 또 인터넷 찾아보니까요, 이 손잡이 없으면 그 이 바닥에 실리콘을 좀 붙이든가. 그죠, 아마 그 이게 올라온. 네. 빠져나오면 나무 썩은 그것도 괜찮아요. 네. 아래 나무를 붙여도 되죠. 도마에도 밑에다 받침, 냄비가 지쳐서 밑에 이만큼 해가지고 뚜비 없는 지금 잡기도 편하고 아니면 손잡이 만들 수도 있죠. 저는 얘기했는데 이게 좀 꿈을 파서 손잡이 그 얘기 많이 나왔는데 저더러 닦으래요. 어떻게 했어요 저? 그걸 어떻게 여섯 군데를 다 아 주세요. 저도 이 생각은 했어요. 아니 깎는 게 힘들까요? 어떻게 깎느냐고 하는데 이렇게 손만 이렇게 살짝 들어갈 수 있게끔 네, 이거 이게 깔끔하네요. 깎을 수 있겠는데 여기 이렇게 구멍 내시는 줄 네, 대체로 드릴로 조금만 이렇게 그냥 주먹 뚫려서 그 자리 있잖아요. 드릴로 해서 저 밑에 조금 두꺼운 건데. 요 정도는 목공서 가서. 목공서 가서. 네. 목공서 가서 이렇게 하면 금방 해주세요. 목공서에서도 재단 해주는 거는 곡선이나 이런 건 못 해요. 직선만 짠 거잖아요. 아, 공사 쓰는가? 네? 공사 쓰는가? 아니, 목공사? 자주 가는 줄 알죠. 가져가면 조각본들이. 가는 줄 알게 되면 공사 하시는 줄 알아요. 아니, 뭐 사시나 봐요. 아니, 저기, 목재소는 아니죠. 나무를 좀 쓰니까. 뭘 만들고 할 때 또 쓰고 하니까. 나무하고 근데 이제 재단하는 거는, 이 곡선이나 이런 거는, 뭐 직석이나 뭐 이런 거, 톱이나 뭐 이런 거 쓰면서 본인 스스로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데서는 재단하는 거는 직선만 해도 안 되고 네. 네. 그러면 저는 근데 지난 채 죄송하게 빠져가지고 네, 이거를 도면으로 아, 같이 보면 되니까 지금 하실 때 겹쳤어요, 아이템이 지금 맞아요, 도마가 했는데 저는
재료를 다 넣고 디자인보다는 기능적인 부분으로서 이렇게 컵을 넣을 수 있고 약간 홈맥주 0.5mm 정도 파가지고요. 컵 넣고 여기는 뭐 파에 걸려 쓸어놓고 여기는 뭐 샌드위치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프리징이면 이런 그리고 이거는 처음 했던 거랑 오늘 갑자기 바꾸는 바람에 지금 선생님이 디자인이나 뭐 이런 동그라미를 어디서 따왔는지 모티브를 좀 생각해보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급조를 해서 근데 이렇게 물방울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세트를 해서 이렇게 세워놓으면 어떨까 지금 거기까지만 생각을 했어요. 네. 처음에는 그러니까 아이 반찬이 여러 개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 하나로 그냥 끝내려고 해요. 아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그냥 하다가 너무 밋밋한 것 같아서 이걸 인도에 넣어서 조금 폼을 파는 게 어떨까 지금 찾아봤는데 뭐 비슷한 것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림은 그렇게 그려봤었더라고요. 여러 가지 형태를 해보다가 너무 복잡한 것 같아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그냥 이걸 끝내는 걸로 하고 이거는 거의 접시용이고 이거는 살짝 도마형도 이것도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접시로 쓸 수 있게 이렇게 두 개를 해볼까 지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사이즈인 거죠? 그 네, 거의 그 실제 사이즈예요. 네, 여기 20, 여기가 22고요. 이쪽으로는 42 정도? 제가 팔고 있는 사이즈를 보니까 얼추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렇게 안에 네. 밑에 예예 예. 그 홈, 그려진 거 네. 이거 다 홈으로 이렇게 뭐, 물 되게 식판 네. 뭐 그 파진 그렇죠. 것처럼 그려지고 저기 급식하는 식판과 네. 비슷한 이렇게 깊게 한 0.5 정도 예 음식 맞죠 5점 그렇죠 그냥 음식 이렇게 톱만 있는 정도 그러면은 마른 음식만 이제 저기 하거나 거기다 그릇을 올려놓는 거 네, 마른 음식 살짝 과일 같은 건 괜찮지 않을까요? 쓰고서도 간단하고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사실은 아 너무 얕습니다 살짝 너무 얕으니까 네. 이 정도 해야 돼요 그렇게 왜냐면은 뭐 거기다가 그 홈에다가 접시 식으로 해가지고 접시 올려놓는 데거나 그러면 좀 저긴데 그 자체에다 음식을 넣는 거는 너무 홈이 요 정도밖에 안 돼요 5mm면은 네. 너무 얕으니까 그냥 테두리 느낌만 준다라고 생각으로 했어요. 보통 이렇게 보면 접시나 뭐 크기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럼 거기다 약간 크게 해가지고 그 정도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는 그 위에 그릇을 올려놓을 수 있는 용도로 쓰면 어떨까? 그릇을 접시나. 굳이 그, 아니, 그래야, 그런 용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 자체를 하나로 그냥 끝낼 거고 못나면 여기 네. 주스컵이나 우유컵 정도지 네, 이거 자체를 그냥 쓸 거라서 한식 종류가 아니고 양식 종류면 무게는 조금 많이는 못 넣겠네요. 네, 그냥 아예 이런 게 아예 과자 같은 거 넣어도 돼. 둥그런 건 넣기 힘드시겠다. 선생님이 전에 부연을 보시면 이렇게 돌아가는 기계. 네, 이거는 기계로 파면은 이렇게 회전식이라고 하시길래 네. 제가 이 모양으로 되냐니까 된다 하셨어요. 그게 어렵지 않아요. 아니 테이프 저기 한데 보면 테이프 원탑 테이블로 해가지고 음식 쫙 깔아놓고 이거 돌려가지고 자기가 아, 회전 그 테이블 있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런 거를 갖다 깔지는 갖다 깔아서. 그죠 기계가 이렇게 깎아줘요. 이렇게 네. 저거는 기계로 좀 저기 해야 되겠죠. 저기 그만큼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 얘기가 조금 쉽지 않죠. 그럼 조금 길어질 수 있겠는데 네. 마지막 그러면 그냥 하고 있는 방향만 어떤 방향을 하고 있다 정도 네 거치되어 만들려고 하고 거치 수리 조금만 주로 와인이라고 와인 아니 주종원 차 네 대충 디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작업을 하나는 그냥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나무를 두 개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여기는 이제 놓을 수 있는 요거는 쓸거든요. 네. 세워가지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위에다 올려놓고 그냥 하는 게 가장 무난하게 할 수 있는 요런 거 그런
한쪽 요거랑 네. 하나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꽂아서 밑에는 술을 놓고 위에는 이제 잔을 올려 잔을 이렇게 끼울 수 있게 그리고 요 위에다가 하나는 좀 하나는 뭔가 올려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소주잔이나 맥주잔이나 그 술에 따른 잔들을 꽂아 놓을 수 있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1단이 아니라 한 2단이나 3단 정도 해가지고 밑에는 와인 뭐 위에는 뭐 이렇게 소주나 아니면 좀 뭐 산사춘 뭐 백세주 이런 식으로 술이 술이 굉장히 그럼 그에 맞춰가지고 이제 분류를 할 수 있게 하고 서랍 형식으로 들어서 뭐 병따개라든가 뭔가 들을 수 있게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일단 작업을 아직 정확하게 모르게 다듬어졌습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저도 사실 의견은 오늘 처음 좀 봐가지고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많은 걸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좀 힘들 것 같기도 해요. 이게 한 가지로 정하거나 아니면 구멍 세 가지인데 뭐 하나는 소주, 와인, 맥주 이런 식으로 이 정도 안에서 이렇게 정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너무 이렇게 계속 그런 거라든지 술이 많다고 했는데 술이 많이 못 담으실 것 같은데 저기 네 병, 여기서 한 세 병 네 병만 여기 장식품 1단, 2단 정도 해가지고 간격을 해서 조절해서 사이즈는 아직은 좀 아이디어 스케치 중이라서 좀 더 계속 와인이나 술 보관함 쪽으로 저번에 차했던 트레이 말고 이쪽으로 바꿔. 전체 크기는 어느 정도 돼요? 한 이 정도 사이즈로 있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지금 둘레가 약 지금 한 7cm 정도 되더라고요. 와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와인이 7cm에다가 간격으로 한 3cm 사이 간격으로 두면 보통 요 사이즈에 한 5병은 들어가거든요. 이제 소주도 먹은 것이 조금 들어가는 것 같은데 6cm에서 한 이 정도 사이즈로 해서 일단은 한 3단 정도 병이 이제 들어갈 정도면 최소한 자기도 깊어야 될 듯 싶은데 약간 가글가글 이렇게 꽂아놓는 식으로 네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여기는 병 이렇게 기울어서 약간 각을 줘가지고 이렇게 잡을 수 있게 끊을 수 있게 밑에는 이제 술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술은 바닥은 이렇게 가고 입구는 위로 올라와서 위에서 끌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병 안쪽에 살짝 이렇게 라운드 네 그래서 이렇게 라운드를 그 병을 넣을 수 있는 걸 몇 단, 3단, 예, 그 정도 하고, 저는 그 와인 잔하고 소주잔 넣는 것도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거든요. 그 위에는 뿜 파가지고 끼우고, 소주잔 위에다 이렇게 넣다가 뭔가 넣고, 사이사이에다가 맥주잔. 그거를 어디다 담으시는 거죠? 집에다가 그냥 그러니까 장소, 거실 뭐 어디 집에도 이제 어디가 거실 이사를 하려고 근데 술을 좀 담그려고 술 담그고 그냥 이렇게 담금 훈련 근데 그 와인에 담으신 거예요? 이거는 집에 이전에 보면 이전에 있던 소주, 맥주, 와인 이런 걸 담을 수 있다는 게 컨셉이 되게 강하시니까 이제 어느 정도 크기도 정하셨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먼저 만들어 보시고 거기서 구조를 좀 조절하시면
다음에 오실 때는 술 하나 가져오세요. 대보면서 하는 게 또 사이즈가 좋으니까. 소주병이랑 맥주병은 또 마셔야 되는 거. 그죠, 이게 토론이. 그래서 아마 오늘 실습을 많이 못 하셔가지고 다음 주는 좀 실습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면 될 것 같고, 혹시 만드신 거 여기다 두고 가시면 저희가 다 보관해드리거든요. 네.